2052년에는 추석이 두 번이다.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. 연휴 동안 쉬면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지?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인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와.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2년에는 음력 8월 15일이 두 번이라는데, 그럼 추석도 두 번인 걸까?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두유노우와 함께 알아보자. 아까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이라고 했잖아. 달력에는 음력과 양력 두 개가 있는 거 알고 있지?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삼아 만든 달력이고,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삼아 만든 달력이야. 그런데 음력의 한 달은 29.5일, 그래서 보통 29일과 30일을 번갈아가며 한 달로 계산하는데, 여기에 12달을 곱하면 354일밖에 되지 않지? 양력에 365일보다 무려 11일이나 짧아. 11일이라는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고? 이게 매년, 아니 수십 년, 수백 년을 반복된다고 생각해봐.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달력의 날짜와 계절이 어긋나버리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. 그래서 이 11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 윤달이야. 윤달은 보통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19년 칠윤법이 가장 많이 쓰인데, 대략 3년에 1번, 8년에 3번, 11년에 4번 정도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돼. 이 윤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처럼 1월, 2월, 3월의 순서대로 생기는 건 아니고, 24절기 들어봤지? 이 24절기의 12중기 위치에 따라 매번 달라진대.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 여기까지만 설명할게. 자, 이제 2052년에 음력 8월 15일이 두 번인 이유 눈치챘겠지? 바로 2052년의 윤달이 8월이기 때문이야. 진짜 음력 8월이 온 다음에 윤달 8월이 한 번 더 올 거야. 음력 8월이 두 번이니까 추석날인 음력 8월 15일도 두 번이겠지? 그럼 추석도 두 번일까? 사실 그건 아니야. 아쉽게도 윤달은 공휴일에 반영되지는 않아. 음력으로 날짜를 세는 공휴일인 설날, 추석,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. 지난 1957년과 1976년, 그리고 1995년에도 윤달 8월이 있었지만 추석 연휴는 한 번만 보냈어. 에이, 좋다 말았다고?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. 그래도 추석에 관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으니까 다가오는 2052년 추석에는 윤달과 두유노우를 살짝 떠올려줄래? 만약 그때까지 우리 채널을 기억한다면 말야.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.